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장애인체육회 조윤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이제 기초적인 코어 운동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이니까 잘 따라해 주시고요. 오늘도 스트레칭 먼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서신 상태에서 조금 부딪히지 않게 넓게 쓰시고요. 간단하게 준비 운동, 스트레칭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허리 쏟아주시고요. 앞에 보시고 허리 쏟아세요. 자, 가볼게요. 목 돌리기부터 하겠습니다.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손깍지 끼시고 턱 위로 쭉 해서 천장 보고 10초 동안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밑으로 내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왼쪽으로 쭉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옆으로 쭉 팔꿈치 펴시고 왼쪽으로 쭉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쭉 잡아서 눌러주시고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만세 해볼게요. 만세 하시고 머리 뒤로 팔꿈치 잡고 쭉 늘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마찬가지예요. 팔꿈치 잡고 쭉 늘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어깨 잡으시고요.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크게 돌려볼게요. 어깨 크게 팔 펴서 쭉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허리 손 하시고요. 허리 손. 허리 크게 돌려볼게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고 계시죠? 자, 우리 무릎 잡으시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운동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다시 무릎 잡으시고요. 무릎 돌려줄게요.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다리 짧게 벌려서 무릎 잡으시고요. 쭉 눌러주기. 눌러줄게요.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잘 하셨고요. 이번에 쪼그려 앉아 볼게요. 쪼그려 앉아서 다리 한쪽만 길게 쭉 뻗을 거예요. 다리 길게 쭉. 길게 뻗고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마찬가지예요. 다리 쭉. 다리 길게 쭉 뻗어볼게요. 오른쪽 다리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에 일어나셔서 기지개 한번 펼게요. 손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위로 쭉 스트레칭. 위로 팔 펴시는 거예요. 팔 펴. 위로 쭉. 그렇죠. 손바닥이 천장이 닿을 것처럼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내려가기.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밑에 아니고. 자,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오른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손깍지 끼고, 무릎 쫙 펴시고, 그대로 밑으로. 밑으로 가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밑으로 우리 내려가는 스트레칭 두 번만 더 할 건데, 잘 보세요. 다리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리 하나 들어보세요. 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앞으로 꼬울 거예요. 다리 앞으로 꺼볼게요. 맞아요. 다리 앞으로 꼰 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똑같이 내려와요. 쭉 내려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똑같아요. 반대쪽 다리 들어서 꼬고. 꼬는 거예요. 잡는 거 아니고 꼬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손목 발목 좀 돌려주실게요. 손목 발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발목 돌려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반대쪽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운동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한 번씩 드리고 같이 갈 거예요.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몸의 중심에 있는 그런 근육들을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는 먼저 다리를 넓게 한번 벌려볼게요. 다리 넓게 벌려볼까요? 다리 넓게. 넓게 다리 벌리시고, 자, 옆에 뭐 책상이나 의자 이런 데 부딪히지 않게 잘 하시고, 옆에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은, 우리 이렇게 몸 틀면은 손이 이쪽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몸의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터치. 왼손으로 오른 다리 터치 하시고, 되나요? 왼손으로 오른 다리 터치 하셨나요? 이렇게 터치. 좋아요. 여기서 반대로 바꾸면, 오른손이 왼발 터치.
되셨나요? 오른손 왼발 터치. 그렇죠. 자, 이렇게 한쪽씩 하나 번갈아가면서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완전히 이렇게 X자로 교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X 모양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그대로 교차.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작업장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요 집중력 그대로 장난치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옆으로 몸 돌리면서 발끝을 터치할 거예요. 발끝에 손이 안 닿으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 돼요. 발이 펴고서 발끝에다가 손이 안 닿는다 하시면은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로 발끝에 손이 닿을 수 있게 우리 손끝으로 발끝을 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허리만 이렇게 틀어서 하나 둘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숙여서 허리 숙여서 발끝까지 닿아야 돼요. 손이 발끝까지 손이 닿아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조금씩 하면서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실 거고 팔도 흔들면서 운동 되시고 허리도 틀면서 허리 운동, 코어 운동이 같이 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숙여서 닿을 수 있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0개만 해볼게요. 10개 많지 않죠? 10개만 딱 해볼게요. 10개 준비! 준비하시고 누가 제일 잘하시나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샘플주방보호센터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형제 집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10개 했으니까 이번에는 20개 할 거예요. 20개. 20개. 안 쉬고 20개 바로 가볼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준비. 자, 준비. 20개 바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우리 동그라미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허리 숙인 상태로 이렇게 허리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운동이 덜 돼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는데, 덜 돼요. 많이 될 수 있는 거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동작을 크게 하셔야지 운동이 더 잘 됩니다. 우리 성함보호자업장.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마을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성우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따라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볼게요. 지금 20개 했는데, 이번에는 30개 할 거예요. 30개 할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으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30개 가볼게요. 30개. 자, 준비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쉽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손쉽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많이 숙이고,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개예요. 와. 잘하셨어요. 이거 하는데 좀 숨이 차지 않나요? 제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숨이 좀 차실 거예요. 숨이 차고 있으면 잘하고 계셨던 분이 많아요. 호흡 한 번만 고르고 한 번씩만 더 할게요. 호흡 한 번 고르고 30개 또 갈 거예요. 30개 또 하고 다음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숨 한 번 고르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팔만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은 안 돼요. 상체를 완전히 숙여서 발끝을 터치할 수 있게, 발끝을 터치할 수 있게끔 허리 숙여서 많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30개. 자, 이제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동작 없어요 지금. 옆으로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가볼게요. 자, 준비. 30개만 더 하고 다음 동작 가볼게요. 자, 30개 갈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이고, 숨 차시죠? 자, 숨 한번 고르시고요. 숨 고르시는 동안에 다음 동작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리에서 그냥 숨 좀 고르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동작은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마찬가지로 하실 건데, 다리를 방금 전보다는 조금 좁게 벌려서 서 계실게요. 어깨 넓이 정도. 네, 어깨 넓이 정도로만 벌리신 상태에서, 손 머리 뒤로 깍지.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한쪽만 들어볼까요? 다리 이렇게 한쪽만. 다리 한쪽만. 중심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손이 이렇게 머리 뒤에 묶여있기 때문에 중심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쪽 다리만 들었다 놨다. 좋아요. 반대쪽도 들었다 놨다. 그렇죠. 좋아요. 자, 앞으로 드는 거 아니고 옆으로 드는 거. 옆으로 다리를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옆으로 듭니다. 옆으로.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그렇지, 다섯. 이거 10개만 해볼게요. 여섯. 좋아요. 일곱. 오케이, 또 여덟. 좋아요. 아홉. 다섯, 열.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기 막 다리가 이제 아픈 느낌이 날 거예요. 다리, 엉덩이 옆에가 아파요. 그러면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다리 타고 그대로 다리 힘만을 이용해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 방금 머리 뒤로 손 하셨잖아요. 머리 뒤로 손. 이번에 손이랑 같이 할 거예요. 손이랑 같이 할 건데, 자, 다리 방금 우리 이렇게 올렸어요. 올린 다리 쪽으로 상체를 옆으로, 상체를 옆으로 꺾어. 그렇죠. 좋아요. 자, 상체를 꺾어. 그렇죠.
다리랑 상체랑 마주할 수 있게 그대로 쭉 꺾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도 쭉 꺾어주고.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천천히 10개만 제자리에서 해볼게요. 머리 손 뒤로. 자, 10개만 해볼게요. 우리 왼쪽부터 준비. 하나. 다리랑 팔이랑 같이. 그렇죠. 자, 둘. 다리랑 팔이랑 같이. 그렇죠. 자, 셋. 다리랑 팔이랑. 아, 우리 이유. 좋아요. 서브이윙 너무 좋아요. 자, 다섯. 옆으로 꺾고. 그렇죠. 자, 여섯. 옆으로 꺾고. 좋아요. 자, 일곱. 옆으로 꺾고. 다시 여섯. 옆으로 꺾고. 그렇죠. 자, 아홉. 아, 우리 성춘해진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열. 아이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잠깐 속 풀고. 아, 다리 툭툭툭. 허리 툭툭툭. 자, 이거는 다리 올리면서 다리 힘도 쓰고 상체를 옆으로 꺾으면서 옆구리랑 여기 배, 코어 근육을 지금 같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디 한 부분이라도 좀 땡긴다 약간 그렇게 느낌이 오신다면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잠깐만 호흡하고 두 번만 더 할게요. 두 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리를 그냥 이렇게 쭉 지그시 올려야 되는데 이 빨 이렇게 차는 건 안 돼요. 세게 차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머리 뒤로 손깍지 준비. 준비. 다 같이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머리 뒤로 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갈게요. 다리 들면서 상체도 같이 옆으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왼쪽. 하나. 옆으로 꺾고. 그렇지. 둘. 옆으로 꺾고. 셋. 꺾고. 넷. 꺾고. 다섯. 그렇죠.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손 한번 풀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별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막 힘들고 땀이 나고 숨이 차고 그래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 호흡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10개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쉬었다가 20개 할게요. 20개 30개 하자고요? 자, 20개만 해볼게요. 20개만 할 거예요. 똑같이 갈 거고 상체도 옆으로 최대한 많이 숙여주셔야 돼요. 많이 숙여야지 우리 온 몸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20개 가보겠습니다. 20개. 다시 머리 뒤로 준비. 머리 뒤로 손하고 준비. 네, 좋아요. 자, 20개 가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준비. 시작. 하나. 옆으로. 그렇지. 둘. 옆으로. 넷. 옆으로. 넷. 옆으로. 다섯. 옆으로 같이 꺾고.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발 찾는 거 아니고 쭉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덟. 쭉. 아홉. 쭉. 네. 자, 열. 쭉 들고. 다시 하나. 쭉 들고. 그렇죠. 둘. 쭉 들고. 그렇죠. 자, 셋. 쭉 들고. 넷. 다리 들고. 다섯. 다리 들고. 그렇죠. 여섯. 다리 들고. 일곱. 다리 들고. 네, 여덟. 다리 쭉 들고.
아홉, 일곱, 마지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팔 풀고, 팔도 계속 들고 있어서 팔 아프시죠? 팔도 쭉쭉쭉 이렇게 툭툭툭 풀어주시고, 다리를 계속 옆으로 이렇게 잘 들고 계셨으면 다리 엉덩이 있는 쪽이 좀 아프실 거예요. 엉덩이도 이렇게 툭툭툭툭 마사지 툭툭툭 풀어주시고. 너무 쉬운가요? 너무 쉬웠어요?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금방금방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20개! 그리고 방금 한 거 옆으로 발이랑 상체랑 같이 들어 올리는 거 20개! 20개, 20개 하고 우리 마지막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먼저 갈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거. 자, 가볼게요. 준비! 20개 갑니다. 2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잘하셨어요. 자, 호흡 한번 하고 바로 갈게요. 바로. 자, 바로 옆으로 갈게요. 머리손 뒤로 준비. 자, 갑니다. 옆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다. 하나, 둘, 셋, 넷. 잘하고 계세요. 다섯, 끝까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잘하셨어요. 박수. 자, 우리 지금 28분이니까 33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33분까지 쉬다가 오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다 마치 되시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죠? 되셨으면 바로 갈게요. 쉬는 시간이 되게 금방 가요, 그죠? 잘 쉬셨나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중심 잡는 것과 하체 위주로, 하체 이제 근력 위주로 많이 할 건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전에 했던 것보다. 방금 전에는 이렇게 서서 팔도 돌리고, 팔이랑 발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는데, 조금은 덜 힘드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집중하시고,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 하시고, 한번 다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우리 먼저 여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중심 잡는 거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중심 잡는 거. 중심 잡는 거 우리 많이 해보셔서 아마 다들 잘 하실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리 한쪽만 들고, 무릎 옆에다가 붙여볼까요? 무릎 붙이고, 손은 이렇게 뻗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다 하시면 팔짱 끼셔도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자, 잡은 상태에서 우리 딱 10초만 버틸게요. 자, 준비, 다시 준비, 가볼게요. 자, 자신 있는 쪽 발 들고 1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10초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똑같이 할 건데, 최대한 집중하시고, 다리에 힘 꽉 주시고서, 몸이 비틀거려도 상관없지만, 최대한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 발 해볼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왜 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런지를 할 거예요. 런지 동작,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런지 동작은 다리를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볼게요.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 간격으로 벌리실 거예요. 앞뒤, 앞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리 앞뒤로 쭉 벌려볼게요. 다시 차렷한 상태에서, 차렷한 상태에서 다리 뒤로 한 발만, 다리 뒤로 두 발짝 가볼게요. 한쪽 다리만 뒤로 두 발 갈 거예요. 두 발 가셨나요? 다리가 앞뒤로 벌어져 있어야 돼요. 앞뒤로 다리가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좋아요. 우리 샛별 주관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송환보호 작업 정도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 다리 넓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 양쪽 다 구부릴 거예요. 무릎 양쪽 다 구부려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건데, 잘 되셨나요? 그렇게 무릎이 바닥에 닿게끔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무릎이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되는데, 무릎이 닿을 정도로만 살짝 내려가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모양, 자, 옆으로 보시면,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보시면은 다리가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앉아주시는 거예요. 무릎이 원래는 닿을랑 말랑 하게끔 앉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이 자세만 잘 되시면 돼요. 자, 우리 다리 쭉 앞뒤로 벌리신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걸 다섯 개만 해볼게요. 다섯 개. 왼발 다섯 개 하고, 오른발 다섯 개 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왼발 뒤로 두 발만 쭉 가서 다리 넓게 벌리시고, 다섯 개 앉았다 일어났다 제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개 준비. 자,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렇죠. 완전 일어나야 돼. 그렇죠. 자, 둘. 무릎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그렇죠. 자, 셋. 무릎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좋아요. 넷. 무릎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다섯. 앉았다가 일어나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반대발 발 바꿔서, 반대발 바꿔서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신 상태에서 앞뒤로 넓게 다리 간격하시고 다시 앉았다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보니까 성황보호 작업장 여러분들은 바닥에다가 무릎을 콩 찍어버려요. 콩 찍으면 무릎이 아프니까 닿을랑 말랑, 닿을듯 말듯 내려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다섯 개 가볼게요. 준비. 자,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고. 다시 둘.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셋. 앉았다가 일어나고. 넷. 앉았다가 일어나고. 마지막 다섯. 앉았다가 일어나고.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툭툭툭 풀어주세요. 우리가 스쿼트라는 동작은 정말 많이 했잖아요. 다리 양쪽 옆으로 발려서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 정말 많이 하셨죠. 그거를 이제 앞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고 앞뒤로, 앞에 뒤에다가 다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쿼트는 우리가 옆으로 발려서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지금 하는 런지 동작은 다리를 앞뒤로 벌려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다리가 좀 아프시면 중간중간에 툭툭툭툭툭 털어주시면 되고요.
자, 가볼게요. 다시. 왼발. 왼발 뒤로 갈게요. 왼발 뒤로. 왼발 뒤로 발이 보내고, 그대로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발이 준비. 준비, 준비. 앞에 보시고. 갈게요. 자,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렇죠. 둘.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셋.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고. 넷.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렇지. 자, 다섯. 앉았다가 일어나고. 오케이. 반대발. 오른발 뒤로 보내시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발이 뒤로 보내고 그대로 다시 가볼게요. 반대발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렇죠. 둘,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렇죠. 셋,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넷,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다섯, 앉았다가 일어나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리 툭툭툭. 다리 툭툭툭툭. 잘하셨어요. 여기 허벅지랑 엉덩이랑 이렇게 아프면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허벅지랑 엉덩이랑 막 다리가 너무 아프면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프시면 마사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툭 쳐주는 거 해주시고. 자, 똑같이 갈 건데 이번에는 자, 다시 왼발 뒤로 해볼까요? 왼발 뒤로. 왼발 뒤로. 왼발 뒤로 보내셨나요? 자, 우리 방금은 우리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하나였는데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려간 상태에서 버티기. 내려간 상태에서 3초 동안 버틸 거예요. 무릎이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고 버티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왼발 다리 뒤로 보내셨나요? 왼발 다리 뒤로 보내고 준비. 그 상태에서 가볼게요. 자, 세 개만 해볼게요. 세 개. 자, 하나. 내려가서 3초 버티기.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다시. 둘. 내려가서 3초. 하나, 둘, 셋. 일어나고. 그렇죠. 자, 마지막. 셋. 내려가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하셨어요. 반대쪽. 반대쪽. 똑같아요. 자, 한 번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버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3초 동안 버텨볼게요. 준비. 자, 갑니다. 하나, 내려가서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다시 둘, 내려가서 3초.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마지막 셋, 내려가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리 툭, 툭, 툭. 팔아주고, 두들두들 했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스쿼트 있잖아요. 스쿼트. 네,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하셨지만, 제일 잘하시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말고,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스쿼트 동작에서 버틸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고 일어나기. 그거 딱 10개? 다섯 개만 해볼게요. 다섯 개. 자, 팔은 편하게. 우리 앉았다 일어나는 거 다들 잘하시죠? 자, 가볼게요. 밑에 내려가서 앉으신 상태에서 5초 버티기예요. 5초. 갑니다. 자, 하나, 내려가서 버텨요. 하나, 일어나지 마.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렇게 5초 동안 밑에서 앉으신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다시, 둘, 앉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우리 샛별 좋아요. 자, 그대로 셋,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두 개 더. 넷. 내려가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고. 마지막 다섯 갑니다. 자, 다섯. 내려가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우, 잘했어요. 자, 호흡 한번 하시고, 자, 우리 마지막 10초 딱 버티고, 마무리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0초. 다시 갈게요. 자, 준비. 준비. 10초 버틸 거예요. 앉으신 상태에서 갑니다.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자, 준비. 시작. 내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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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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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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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우, 박수, 박수. 잘하셨어요. 버티는 동작이 굉장히 힘들어요. 잘하셨고, 다리 뚝뚝뚝 깔아주시고. 우리 이번에 마무리 운동 같이 들어가 볼게요. 호흡 한 번씩 고르시고. 자, 손목, 발목부터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끝나고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올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손발 뚝뚝뚝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촬영. 자, 인사.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